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작년 6월 인천 송도에 개청한 재외동포청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천시는 시를 재외동포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 인천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재외동포의 애환과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유학자들이 자비롭과 건강한 생활 속에서 이겨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더욱더 고국이 그리운 재외동포들. 신속한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큰 태풍이나 자연재해보다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재난키트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재외동포분들이 계시면은 먼저 손을 내밀고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을 함으로써 아, 조국이 내 곁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천시도 재외동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 재외동포 거주 공간인 글로벌 한인 문화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한인 기업인들을 위해 송도 국제도시에 세계 한인 무역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단지에는 세계 한인 경제단체를 비롯해 코트라 등 무역 지원 기관과 정부기관,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 들어서고 이곳에서 한인 청년 무역인과 벤처 기업도 육성됩니다. 우리 재외동포들과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허브 또 비즈니스의 중심적인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 지상 35층 건물 2개 동과 상업시설,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세계 한인 무역단지는 송도 국제도시 6809 안에 조성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